오늘은 굽네 치킨 고추 바사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시콜라. 오만대를 자를 뻔했네요. 자, 콜라 한 잔. 우리도 오늘 심리 365님과 또 주일 이후에 뒷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시원하네요. 반자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 한번 하실까요? 깜빼. 자, 이쪽, 저기, 일회용 장갑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시고 주시려고 그래. 비밀로 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치킨을 한 조각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한 조각. 맛있다. 아휴. 개운하네. 계속 연결하고 있어? 이따가 해. 맛있어. 맛있지? 지난번에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응. 오늘은 더 따뜻해져. 뭔가 이, 뭔가 다른데? 지난번에는 꼭한번 데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다도 해서 먹는 느낌? 그때는 좀 탔어, 그지? 이거 끊을 걸 그랬나? 이거 끊. 나 이번 주에도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참길 잘했네. 잘하셨네. 맛있다. 맛있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흐느니. 오케이. 맛있어. 다리가 네 개나 돼? 응? 나 다리 지금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다리 진짜. 이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어쩐지 난 다리를 아까 먹은 줄 알고. 먹어야죠. 하나씩 먹어야지. 그래도 양심이지, 다리가. 다리 두 개밖에 없는 거를. 내가 두개다 먹으면 큰일 나. 안 돼.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다 맛있어. 다리 아니어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담백하다. 맛있죠. 지난번에는 기름기가 좀더 있는 느낌이었거든? 이번에는 되게 담백해. 지난번에는 좀 딱딱했어. 그래? 근데 오늘 이번에는 좀 부드러워. 그래. 한입 드실래요? 아니요, 두입 먹을게요. 다 먹을래요? 장갑. 없어서. 아니, 다음에야. 일회용 장갑 좀 사야 되겠네. 이거, 닭은 괜찮은데, 이거 집기는 좀 그렇다. 무 집기는 좀 심하네.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들도, 국내 치킨 드세요. 굽네는 그 기름으로 안 튀기고 굽지 않아, 그지?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드시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윙을 사다가 윙을 간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졸이면
되게 이렇게 담백하니 맛있는 맛있거든. 맞아. 다른 거 왔는데 간장만 졸이면 되는. 우리 미술이가 그때 해갖고 손님 접대할 때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맛있다고. 맛있어. 맛있어. 요새는 부위별로 파니까. 간장, 마늘, 갈릭, 갈릭 치킨. 간장은 갈릭 치킨. 그냥 졸이는 거야, 간장이. 그냥, 뭐, 특별히 안, 뭘 안 넣더라고. 뭐, 담백한 이렇게 맛있다. 비닐로.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얘는 조금 매운 거, 얘는 달콤한 거. 매운 이제. 만화박물관을 가든지, 아니면, 수영장 좀 가도 되면 수영장을 애를 데리고 갈까. 이제 닦아야 해줘야 돼. 다. 우리 수영복 입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옷 입으면 되지. 그렇게 얇은 핫팬츠처럼 그런 거에다가 위에서 티 이런 거. 그런 거야? 물에서 애들을 지켜야 돼. 근데,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애들은 물에 들어오잖아. 물놀이 하려면 들어가긴 해야지. 그치. 어쩔 수 없어. 네. 애들하고 놀면은 에너지가 생긴다. 그렇지. 그 에너지가 와서.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보면은 피부도 곱잖아. 애기기를 받아서 그런데. 애기들 옛날에 오니까. 잘 안 늙어. 그게 그런 거예요. 애기기가 아니라 우리 그 실험이 노인 60대를 대상으로 자기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했던 행동과 그때 생활 패턴으로 하라고 하고 한 집단은 그냥 60대로 살으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전에 10년 전에 행동 패턴으로 사고 또 나는 50대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정말로 50대 신체 나이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데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처럼 행동하고 애들에 맞춰서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치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우리 저기 있잖아요. 엘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내가 그렇게 된대. 레시피. 맞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요새 그 영적 카타르시스? 약간 그런 상태에 가끔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얼굴도 예뻐지는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웃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활짝 웃는 거야. 그 만화에는 활짝 웃는 얼굴이지. 마스크 안에서 그렇게 웃는다. 기도가. 그러면 이제 광대 승천해가지고 젊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런 짜릿한 영적 기쁨. 그래야 그 수영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빠이빠이.